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사고인데요. 분심에서 90대씩 나왔답니다.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100대 0 아닌가요? 라는 그런 주장이신데요. 보시죠. 3차로 가고 있습니다. 교차로 녹색 신호. 빵. 자, 2번 사고요. 오토바이가 좀 빨라 보여요. 그래서 2차로 저보다 빠른데요? 그랬더니, 아, 그거는요, 3개 차로 했던 나중에 2개 차로로 바뀐대요. 그래서 2개 차로 바뀌기 때문에, 그래서 2차로 차들이 좀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늦은 것이고, 이곳 제한 속도는 시속 70인데, 바이크는 65 정도로 갔었답니다. 그러니까, 제한 속도보다 더 빨리 간건 아니랍니다.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면은요, 주유소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. 보겠습니다. 네, 이런 사고입니다. 이 사고에 대해서 소심의 결정문, 약도는 이렇게 나왔고요. 약도. 네, 여기서 갔는데, 1차로에서 1차로차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다가, 여기에 대해서 소심의 조정 결정서 동영상에 의하면은 그 승용차가 두개 차로를 연속하여 차로 변경하다가 3차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랑 부딪혔다. 그래서 90대 10이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번 사고 100대 0입니까? 90대 10입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분심이 결정대로 오토바이에게도 10% 잘못이 있다. 90대 10이다. 아니다. 오토바이가 과속한 거 아니고 3차로 가는데 2차로 차에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저를 어떻게 피하느냐. 오토바이 잘못 없다. 2번. 오토바이에게 90대 10이다. 1번. 100대 0이다. 2번. 투표해 보겠습니다.